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재미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비만 오면 무릎이 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비의 계절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기상 영상을 보시면요, 오키나와 부근에 걸쳐서 일본 열도까지 장마 전선이 걸쳐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요, 중부 위쪽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장마의 어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과거에 장맛이라고 했습니다. 장자는 긴장자를 썼다고들 얘기들 하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장마는 약 4주 내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에서는요, 장마를 바이우라고 합니다. 바이우는 매우라고 해서 매실이 자라는 때, 그때 내리는 비라고 해서 바이유라고 표현하는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열도잖아요. 길다 보니까 약 6주 정도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장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철을 맞이해서 북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다 보니까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쪽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다 보니까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바다에서 생성됐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호츠크해 기단은요, 추운 데 있잖아요. 바다에서 생성됐기 때문에 당연히 한냉 다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두 기단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될 때는 장마 전선이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것이 좀 떨어질 때는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북쪽까지 약 6주 동안 장마 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는 현상이 바로 장마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마 기간은요, 6월 중순이나 하순부터 7월 중순이나 하순까지 약 4주간 지속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마른 장마가 아니라면요, 8월 중순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난 30년 동안의 평년값, 장마의 통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요, 시작을 6월 25일 날 시작하고요, 종료를 7월 26일 날 합니다. 기간은 31.5일이 되겠고요, 강수일수는 17.7일, 평균 강수량은 376.3mm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요, 6월 23일부터 시작해서 7월 24일 날 끝나고, 기간은 31.4일이 되겠고요, 강수일수는 17일 정도, 평균 강수량은 341.1mm가 되겠습니다. 제주는요, 좀 빨리 시작되죠. 6월 19일부터 시작해서 7월 20일 정도면 끝이 납니다. 기간은 32.4일이고요. 강수일수는 17.5일. 평균 강수량은 348.7mm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마에 대한 통계는요, 들쭉날쭉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보시게 된다면요, 놀랍게도 2020년도에 최고치 696.5mm가 왔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최저치, 마른 장마라고 하죠, 146.2mm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장마에 대한 기네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겠는데요. 중부지방은요, 2020년도에 35일 정도가 왔고요. 그래서 강수량은 856.1mm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적은 해는요, 2014년도에 9일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강수량은 138.3mm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21년도에는요, 150mm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강수일수도 마찬가지로 9.3일에 불과합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581mm 정도가 왔고요. 강수일수는 24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장 적은 해는 2014년도에 152mm 정도 왔고요. 1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2021년도에는 남부지방 10일 동안에 283mm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요, 2020년도에 592mm 정도 왔고요. 약 30일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해는요, 그 2014년도에 114.6mm, 정말로 마른 장마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작년도에도 150mm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마 기간에 대한 통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달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중부지방은요, 2020년도에 그 6월 24일 날 시작돼서 8월 16일까지 무려 54일간 지속됐습니다. 가장 길었죠. 최단 시간은요, 2018년도인데요, 16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17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부지방은요, 2013년도에 무려 46일 동안 장마가 지속됐고요. 최단 기간은 2018년도에 14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년도에는 17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요, 2020년도에 무려 49일 동안 장마가 지속됐습니다. 최단 기간은 2021년도 작년이 되겠네요.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장마가 종료된 기네스 통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장마가 종료가 가장 빠른 해는 2018년도 7월 11일이 되겠습니다. 평년 대비해서 거의 뭐 2주 이상 빨리 끝났죠. 가장 늦은 해는 2020년도 8월 16일까지 지속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7월 19일 날 끝났네요. 남부지방은요, 가장 빨리 끝난 해가 2018년도 7월 9일이고요. 가장 늦은 해는 2013년도 8월 2일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마찬가지로 7월 19일까지 종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는요, 가장 빠른 해가 2018년도 7월 9일까지 종료됐고요. 가장 늦은 해는 7월 28일,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7월 19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새 중요한 것이요, 장마보다 집중호우하고 태풍으로 인한 비 피해가 굉장히 많고 강수량도 그때 굉장히 많다는 것이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리한 장마가 종료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요,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의 확장을 완전히 끝내죠.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이 시작되고요. 최절정 바캉스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월 말이라든가 8월 초가 절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요, 비만 오면 생기는 질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절염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치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까지요,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가끔 기상예보관처럼 날씨에 대한 예측이 정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경험 때문에 그런데요. 비만 오면 몸이 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플까요? 비만 오면. 일단 관절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이 되겠습니다. 위아래로 뼈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골막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관절 연골이 있고요.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관절강이 있죠. 그 다음에 관절강 그 사이에 보면 활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섬유질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내 관절액이 팽창을 합니다. 이렇게 팽창한 관절액은요, 관절뼈 끝을 감싸는 활막액을 자극해갖고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쯤 되면 아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습기가 많아지면 연골이 관절액으로부터 영양을 흡수하는 작용이 저하돼서 부종이 심화되고요,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압력이 높아진 관절이 더욱 팽창하고 뻣뻣해져갖고 통증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그 장마철에는 어느 정도 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죠. 자, 그렇다면요, 두통은 왜 생길까요? 두통은요, 저기압에서 대기 중에 음이온보다 양이온량이 많아져 갖고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두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저기압 상태는 체온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는 부교감 신경이 우위를 점합니다. 그래서 혈관의 수축과 확장으로 두통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왜또 치통이 생길까요? 치통은요, 기압이 낮아지면 충치 구멍 속에 가스가 팽창하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치통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장마철에는요,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다 보니까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야외 활동, 여행 등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장마철에 등산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요, 장마철에 대한 얘기와 왜 비만 오면 몸이 쑤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